정화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제목이 덕분에인데요. 부제목으로는 출탁 동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잘 클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셔서 했던 것 같아서 전시 주제를 덕분에라고 잡았습니다. 저에게는 첫 번째 개인전이라는 거에 일단 되게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딱 30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일입을 하는 단계에 첫 번째 개인전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도 좀 남다르더라고요. 책은 일희일비하는 그대에게라는 서예 에세이 책인데요. 제가 글씨를 쓰면서 배웠던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에세이적으로 담아본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두 번째 개인전을 이제 치르게 된 홍초씨 캘리그라피 디자인의 홍초입니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 캘리그라피도 하면서 메시지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도 2015년도부터 2019년 5월까지 진행했던 작품들 중에서 18점을 이제 선택하여서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블로그로 통해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